주간 안전예보입니다. 산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가을 산행이 한창인데요. 등산 중에 간혹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등산 중에는 술을 절대 마셔선 안 됩니다. 산악사고 위험률을 보면 경남, 제주 지역이 20, 서울,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이 30입니다. 충북 지역은 40, 충남 지역은 50이며 전북 지역은 사고 위험 지수가 60입니다. 특히 산이 많은 경계 지역은 사고 위험 지수가 70이니까 각별히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보일러나 난방기를 사용하는데요. 사용 전에 점검해 화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사고 발생률을 보면 서울이 20, 인천, 광주, 대전 지역이 30입니다. 강원 지역은 50이고 울산 지역은 60이므로 난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산악사고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